최근에 메일로 받게 된 질문인데 경기장의 지붕 형태 모델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형태에 대한 대략적인 접근 방법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형태가 가운데 있는 형태도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고 위에서 봤을 때 바깥쪽 형태도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트러스트가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트러스트로 보이고 연결되는 형태를 보게 되면 가운데 쪽으로 저쪽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또 이쪽은 삼각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데 반대쪽은 대칭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은 또 반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 때뭐 여러가지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일단 기본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 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선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로 구분되어 있는지 구분되어 있는 개수하고 아래쪽에 라운드가 좀더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구분되어 있는 개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위에가 7개라면 아래는 9개 정도로 분할하고 있는데 뭐 그런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같고 가운데 있는 천막 형태의 이런 형태도 직선이 끝나는 부분하고 이쪽에 라운드가 끝나는 부분 여기는 좀더 형태가 좀 가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형태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총 6개씩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양쪽에 있는 거는 6개가, 와이어가 잡고 있는 형태로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얘가 와이어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천막 형태니까 오른쪽 가운데 쯤에 있는 것들, 양쪽에 두 개를 빼고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와이어가 이 중간에 두 개씩 더 잡고 있어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튀어나오는 건 거의 똑같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건지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굉장히 디테일해질 것 같은데 그냥 접근하는 방식만 제 생각을 모델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조물 형태를 만드는 것도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중에서 스플라인을 떼내는 방법을 이번에는 해 볼게요. 응용을 잘해서 질문하셨던 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비율하고 크기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만들게요. 래프트 뷰에서 봤을 때 직선을 하나 만들게요. 만들 때 직선으로 만들고 싶으면 라인을 이용해서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지죠. 이걸 기준으로 아크를 만들 겁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양쪽 끝쪽에 아크를 하나 만듭니다. 얘는 이 가운데에 있는 형태의 아크고, 탑에서 봤을 때는 이 아크도 이 상태가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건 나중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가는 큰 아크, 얘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얘는 그냥 이 수평에 놓이게끔 해주면 될것 같고, 스냅을 이용해서 딱 맞출게요. 이렇게 되면 필요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인은 없애고, 이렇게 완만한 아크 이 형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도록 할게요. 이 둥근 부분이 기울어지게 FFD를 이용해서 FFD 컨트롤 포인트를 위쪽만 잡습니다. 스냅을 오픈한 상태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다시 컨버팅하고 이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죠. 양쪽에 남게 되는 부분이 좀더 넓잖아요. 여기보다. 그래서 총 12개 정도 되는데 옆에 끝까지 하면 14개 잖아요. 14개인데 여기가 더 넓으니까 얘를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가지고 12개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컴포팅합니다.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서는 양쪽에 있는 두 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세그먼트, 이 가운데 있는 세그먼트를 디테치로 떼어냅니다. 떼는낸 스플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으로 다시 한번 12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처음에 12개였으니까 여기가 좀 길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좀 짧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12개, 13개, 14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요.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합니다. 처음에 있던 거랑 어태치하고 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다음에 웰드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은 이렇게 웰드가 됐겠죠. 그 다음에 베지오 코너로 바꿔줍니다. 그럼 균일하게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나중에 끝에 부분이 이렇게 좁혀지기 때문에 그 형태를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바깥쪽에 큰 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기본 형태의 선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얘들을 사용할 건데 나중에 위에 있는 천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들을 이대로 그냥 사용해버리면 없어지니까 없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두 개는 복사합니다 Ctrl V 명령으로 Copy 옵션으로 복사해 둡니다 언젠가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세그먼트를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는데 양쪽은 10개로 분할을 할 거고 Divide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죠 가운데 있는 거는 7개로 분할을 합니다 여기다가 Swip Modifier를 적용한 다음에 Swip Modifier의 단면 형태가 기본 형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린 사각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섹션 타입에서 빠를 선택합니다. 이 빠를 선택하게 되면 사각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각형의 크기가 있잖아요. 저는 7이나 8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8로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사이즈가 다르니까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 이 사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형태를 보세요. 지금 보면 수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아래쪽을 보게 되면 앵글 값이 있어요. 45도를 하게 되면 45도로 회전된 상태로 이렇게 쭉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형태가 모두 완성이 됐으면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10개로 분할을 했을 때 곡선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번에 이 뒤에 거할때 보여드릴 건데 여기까지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운데 있는 걸 빼고 두 번을 분할하는 거죠. 여기 가운데부터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 형태를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두 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를 하고 끝에 있는 것만 스케일을 조정하는데 여기서 메인 툴바에 있는 퍼센트 스냅을 사용할 거예요. 퍼센트 스냅을 사용하게 되면 아래쪽 여기 보면 몇 퍼센트로 주는지를볼수 있어요. 지금 70%, 50%, 10%까지 줄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 명령으로 최대값을 해서 양쪽 경계에 걸리게 합니다. 9개나 10개로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기본 챔퍼는 개수가 두 배로 나눠지기 때문에 버전이 높은 분들은 트라이 옵션 이렇게 해서 9개 정도 나눠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가운데 엣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해 보면 이렇게 약간 형태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ok 하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 해서 겹쳐져 있는 엣지를 지우면 형태가 완성이 되죠 반대쪽은 물체의 축을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시메트리 명령으로 뒤집어 줍니다. 반대쪽 형태가 지금 축을 먼저 이동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스냅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위치가 딱 맞죠?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 이렇게 해서 반대쪽까지 만들어줍니다. 이게 기본 형태인데, 기본 형태가 이 형태들을 모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이제, 엣지에서 두꺼운 형태를 먼저 떼내도록 할게요.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엣지가 모두 선택이 되죠. 이 엣지를 크리에이티 e 셰이프 t 셀렉션으로 리니어 형태로 떼어냅니다. 선택을 없애고 떼어낸 스프라인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4개가 있겠죠. 렌더링 옵션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두께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1.2 정도 하고 사이드는 20개로 할게요. 3D 불체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얘만 보이게 해 볼게요.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한 다음에 Alt X로 다시 투명하지 않게 보이게 합니다 버텍스에서 탑에서 보면 점들이 잘 보이잖아요 스냅을 오 f 한 상태로 두 개를 선택하고 두 개를 건너뛰고 두 개를 선택합니다 하나로 건너뛰고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툴바에 보면 모디파이 셀렉션이 있는데 여기서 단루프를 해줍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지그재그 형태로 점이 선택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선택되죠 얘들을 커넥트로 연결할 겁니다. 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지그재그 형태의 선들이 연결됩니다. 엣지에 가게 되면 지금 커넥트로 연결된 엣지가 선택이 돼요 얘를 크리에이트 쉐이프 셀렉션으로 리니어 형태로 떼어냅니다. 현재 물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숨겨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삭제할게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떼어냈던 두꺼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떼어냈던 얇은 거, 얇은 거의 두께는 0.5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안쪽에 이 경계 부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와이어 상태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붙어 있는 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브레이크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점들이 다 끊어져서 깨끗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이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이 끝부분의 처리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질문하셨던 분이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죠. 형태가 완성이 되면 처음에 복사했던 스프라인, 이 스프라인을 가지고 연결되는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보텍스에 가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점은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탑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인데, 스플라인의 아웃라인 명령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경계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계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세그먼트에서는 양쪽에 있는 세그먼트를 지워서, 여기 스플라인도 지우고, 안쪽에 들어간 것만 사용합니다. 이쪽에 남아 있는 스플라인 양쪽에 있는 세그먼트는 지우고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그냥 이동시켜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계에 맞춰 주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제 두 개의 스플라인만 남기고 3D 물체는 숨기도록 할게요. 이두 개는 하이드 셀렉션 합니다. 스플라인 두 개는 한 물체로 만들고 버텍스에서 보게 되면 첫 점의 위치가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그점의 위치를 오른쪽 끝으로 Make First로 맞춰줍니다 이제 초점의 위치까지 다 맞았죠 크로스 o 션 명령으로 두 개의 스프라인을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지붕 형태에 해당하는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얘가 2D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3D로 만들기 위해서는 Surface Modifier를 적용해 줍니다 검게 보이는 부분은 뒷면이기 때문에 Flip n o r m a l 해주고 스텝에서 지금 5개로 되어 있으면 이한 칸이 5개로 분할 되기 때문에 여섯 개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오니까 스텝을 6으로 만들어서 여섯 개로 분할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하게 되면 이렇게 여섯 개로 분할된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여섯 개로 분할됐기 때문에 옆면으로 갈 때도 여섯 개씩 분할됐겠죠? 그래서 엣지를 하나 선택하고 단링을할 건데 이쪽 방향으로 링 방향으로 여섯 개를 건너뛰면서 하나씩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여섯 개를 건너뛰면서 하나씩 선택하게 되면 그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루프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폭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높이 없이 옆으로 폭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폭이죠. 오케이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폴리곤 클릭.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폴리곤들이 선택이 되니까 얘들은 다른 물체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디태치 명령으로 다른 물체로 떼냅니다. 그럼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이 하나씩 더 필요한데 이 선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양쪽에 두 개를 빼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블록블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 사이에 폭이 좀 넓으니까 그 폭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여기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여기서는 그런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이 되면 여기도 챔퍼 명령으로 폭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올 그 엣지가 필요하잖아요. 가운데 연결되는 그 선을 만들기 위해서 엣지를 모두 선택해줍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커넥트 명령으로 선택된 엣지를 연결하는 가운데 엣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엣지를 이제 들어 올리면 되는데, 들어 올릴 때양 끝은 붙어 있는 상태로 들어 올려야 되니까, 양 끝은 메인 툴바 아래에 있는 모델링 명령, 그리고 모디파이 셀렉션에서 루프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루프대는 양쪽을 줄여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푸시 명령으로 살짝 들어올려줍니다. 위 에디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엣지에 가게 되면 선택된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마이너스 루프로 선택을 줄인 다음에 푸시 명령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만드는 거죠. 에디폴리, 엣지, 마이너스 루프, 푸시 명령 이렇게 해서 들어올려줍니다. 그럼, 들어올려진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디탭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엣지에서는, 플러스 루프를 한 다음에, 여기에,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챔퍼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익스트루드 명령을 적용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터브 스무스를 얹게 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얘는 왜 이럴까요? 저는 뭐,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거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떨어뜨려 놨던 거, 얘도 폴리곤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익스트루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숨겨놨던 것도 보이게 할게요. 언 아이돌 저라면 이렇게 접근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해서 좀더 디테일한 것들을 추가하시면 완성도 있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고민을 해보고 제 생각을 강의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답변으로 만나요.